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노인들의 결핵 발병과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 환자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병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인 발병률도 적지 않습니다. 결핵은 지속되는 기침과 발열 등을 동반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핵에 감염이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2, 3주 이상 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핵 사망률이 90%를 넘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염병 분야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결핵 퇴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조기 발견과 완전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